UDC 2021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남 의장 송치영입니다. 2018년에 처음 행사 오프닝을 맡고 설레었던 것이 어제 같은데 UDC가 벌써 네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매년 UDC를 통해 기술뿐 아니라 서비스, 규제 등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UDC 2021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그간 UDC가 함께해온 발자취를 간단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 UDC라는 행사를 시작한 시점은 17년 말에 ICO 붐이 지나고 18년 초에 비트코인 폭락장이 지난 2018년 9월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디지털 자산의 투자 가치에만 집중하고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의 기술 측면에 집중하고 이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개발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UDC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세일즈 중심의 컨퍼런스와 다르게 강연자 및 세션 구성을 차별화했고 결과적으로는 참석자 대부분의 호평을 받으며 첫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은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면서 대중화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18년 연말 SEC의 ICO 규제로 주춤하긴 했었지만 FATF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규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졌고 IC, JP모건, 피델리티 등의 기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VC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UDC 2019에서는 확장성, 변동성 등과 같은 블록체인 자체의 한계들에 대한 도전과 디파이, NFT, 리어드 체계 등과 같은 블록체인 고유의 가치 제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3월의 대폭락부터 특금법 개정안 입법, 디파이의 급격한 성장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4분기에는 페이팔, 테슬라 등의 뉴스에 힘입어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호황 국면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UDC 행사는 평소보다 늦은 12월에야 진행될 수 있었고 처음으로 온라인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UDC 2020에서는 다가오는 국내의 규제 변화와 디파이 등 발전된 프로토콜 확장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년 UDC는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 및 시장의 변동을 함께해 왔으며 이제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블록체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UDC는 그동안 7천 명이 넘는 참여자와 600여 개 이상의 회사와 함께했습니다. 95개 이상의 강연 및 세션이 진행되었고 24만 뷰 이상의 누적 시청을 기록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공유와 전파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두나무 직원 여러분과 다양한 연사분들, 함께해 주신 블록체인 업계의 많은 개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UDC 2021은 어떤 이야기가 논의될까요? 2021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8년도에 처음 UDC를 시작한 시점에는 2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수준으로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20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디파이는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소수의 매니악한 취미였던 NFT는 예술과 콜렉터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생산해내며 크리에이터 경제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이더리움 2.0을 출시하면서 블록체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긴 장정을 시작했고요. 또한 오는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의 본격적인 적용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희 두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준비를 완료했거나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업권법과 같은 적극적인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규모, 내용,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블록체인 업계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담기 위해 UDC2021에서는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프로토콜 단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준 DeFi와 NFT, 이러한 프로토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이어줄 가교로서의 페이먼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CBDC가 바로 그것입니다. NFT는 2021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인데요. 이를 위해 게임,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를 적용하면서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게임 영역에서는 스카이마비스의 제프리 저린과 더 샌드박스의 세바스찬 보르제 두 설립자분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많이 화제가 되는 만큼 두 분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임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메타버스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분야에서는 세타랩스의 웨스래빗 전략총괄과 서울옥션블루의 이정봉 대표님께서 각각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에서의 NFT 활용과 신진 예술가를 위한 장으로서의 NFT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어가는 NFT의 위상을 이번 UGC를 통해 체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DeFi는 이미 20년 여름 프로토콜 단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DeFi를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줄 다양한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UDC2021의 DeFi 세션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양한 DeFi 프로토콜에 존재하는 유동성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쿼크체인의 치조 대표님은 유니스왑 V3에 적용된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실 예정이며 온더의 정수현 대표님은 다양한 레이어2에 분산된 유동성을 연결하는 레이어2 어그리게이터로서의 토카망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속도와 확장성의 문제는 매년 UDC의 단골 주제인데요.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테조스의 아서 브라이트만 이사님이 이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스택스의 무니브 알리 설립자가 진행하는 비트코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체계인 스택스에 대한 세션과 알고랜드의 라이언 폭스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가 진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펀더멘탈 세션도 기대가 됩니다.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이 필수적인데요. 람다 이오르의 박재현 대표님과 해시그래프의 리먼비어드 설립자께서 각각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람다에서는 레그텍 관점의 솔루션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페이먼트 역시 블록체인의 대중화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올해는 비자의 카이 셰필드 부사장님께서 대회 2일차의 오프닝을 통해 크립토 시장의 큰 트렌드를 설명해 주실 예정이며 셀로의 마렉 오시에프스키 최고 기술 경영자가 진행하는 모바일 기반의 블록체인 금융 관련 세션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근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CBDC에 관련해서는 커니코리아의 진창호 상무님이 각국의 CBDC 진행 현황과 트렌드에 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UDC2021에서는 유수의 강연자분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귀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을 수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UDC를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각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만약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블록체인 산업과 UDC가 걸어온 3년간의 발자취를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할 때 떠올렸던 기술과 함께함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가는 먼 길에 두나무와 UDC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